합시다, 감독님. 아, 여기 뒤로.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 네. 아. 안녕하쇼. 모터쇼의 중심 최군이올 씨다. 자, 어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AOA 초아가 저희 쿤TV에 단독 인터뷰를 또 해줬고, 오늘은 또 EXID가 온다고 해서 제가 의상을 EXID 초심 특집, 기억나십니까? EXID 위아래 터지기 전에 망고식스 때. 그때 제가 EXID를 이 옷을 입고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옷을 입으면 그때 그 친구들이 초심을 생각해서 저를 한 번 더 알아주지 않을까. 혹시라도 누구세요? 하, 정말 진짜 너무 걱정이 되는데 한번 초심 특집으로 이 옷을 입었습니다. 예, 머리가 산발이군요. 어쨌든 오늘 EXID고 박지성 선수를 왔다 갔고요. 사실 뭐 박지성 선수를 와도 뭐 저희가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경원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전설이지만 그래서 더 무섭기 때문에 못 찍었고, 이제 EXID인데 오늘 EXID 공연이 몇 시입니까? 제가 검색해보니까 쌍용자동차 부스에서 오늘 공연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계 팬클럽 감사드리고요. 옷이 작아요? 몸이 뚱뚱한 거예요. 2시에요? 사람들이 참 하수가 많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3시입니다 여러분들. 2시인 줄 알았어요? 예, 3시에요 3시. 예. 그럼 오늘 3시입니다. 제가 다 이 쌍용 측근 다 알아보고 했죠. 물음표가 왜 올라와? 아, 이건 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제가 쌍용에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막 해가지고 2시로 바뀌었다고요? 3시라니까? 3시라고 그랬는데? 뭐 anyway 어찌됐건 중요한 거 우리가 1시에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머리 좀 봅시다. 어. 아, 2시로 바뀌었다고요? 그래? 뭐 어쨌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자, 중요한 거 말이죠. 오늘도 찍고 어제도 찍었고 오늘도 찍고 월요일 사람 빠질 때 이때도 찍어야 되지 않느냐. VJ 현수 씨가 월요일에는 모터쇼에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사람이 좀 적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한 인터뷰 한번 기대해 보고요. 민들레 양도 한번 화요일, 저희가 민들레 양이 원래 일요일인데 화요일로 좀 변경을 했거든요. 이번 주만. 그래가지고 한번 화요일에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EXID가 우리를... 야, EXID 할 때 네가 찍었냐? 망고식스 때? 너 EXID 한 번도 못 봤냐? 아, 어떡하지? 혜린이, 엘리, 정화, 솔지, 허니 다 아는데. 아, 우리 잊으면 안 되는데. 야, 나도나야님께서 시작하자마자 300개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돼야 되는데. 하니, 하니, 하니 누가 허니? 나 혼자 들어가. 아, 너 편집각이야? 알았어. 이런 거 좋아해. 6시네 고향 이런 생생정보통. 자, 어제 뭐 SK 테더링을 해보셨, 지금 몇 회입니까 감독님? 800회. 어이구. 여기 4번이죠 해리야. 3번으로 들어가야 돼. 자, EXID 공유. 그럼 먼저 쌍용자동차 부스에 먼저 가서 우리 자리 잡을까? EXID 공연 찍고 끝나면 쫓아가서 어제 초아 때처럼 인사 한번 받을 수 있을까? 망고시스다. 야, 자, 그래, 이 옷에 망고시스를 하나 들고. 여기가 이제 망고시스. 자, 3번 출입구로 한번 들어가고요. 이 여자 또 만났다. 아니다. 다른 여자다. 안녕하세요. Hello. Can you speak Korean? Very little. Very little. I think I remember yesterday another woman. Laura. Oh, yeah. Somebody else. Today, Cassie. Yes. California. Yes. Nice to meet you. I'm Korean comedian. Oh, nice to meet you. Yeah, my name is Kun. My name is Kun. Kun. Yeah. Nice to meet you. K-O-N. You K-O-N. Can, yeah, you can search YouTube. K-O-N TV. Okay. Yeah. I'll write it down. I think. Are you tired? No, I'm okay right now. Okay. Thank you. Good day. Thanks, you too. Yeah, good day, Commando. Yeah.
이렇게 두 개 다요. 네, 두 명이요. 네. 잠시만요. 자, 우선 쌍용 자동차 부스가 어딘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쌍용 부스가 그렇게 사람 없는데 어제 비해서? 어제 엄청 많았다고. 좀 빠졌나? 안쪽에. 와, 안쪽이 어마어마해. 저거가 쌍용인가? 쌍용이 저쪽 아닌가? 가보자. 야, 밖에 람보르기니 그 매니아들 와 있더라. 람보르기니 막 몇 대 와갖고 경찰 떴어요. 어, 그것도 좀 이따 찍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약간의 버퍼링. 아우디. 아우디에 오늘 저기 뭐야. 그 경욱이 온다던데. 버퍼링이 좀 있구나. 근데 뭐 돌아다니면서 조금 있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아예 꺼지지 않는 거 보니까 버퍼링이고 SK 테더링이 리방이야. 방폭은 안 되네. 방폭이 안 되네. 좋네, 좋아. 쌍용 저기네. 벌써 다 모여 있어. 와. EX사이드 팬들 봐. 와, 지금 공연 완전 전인데 지금.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가또다. 네, 감사합니다. 버퍼링이 조금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에 비해서 더 심하니? 어제에 비해서 더 심해?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지금 버퍼링이 너무 심해요. 아, 미안해요. 여기서 멈춰보자고. 요 정도에서 좀 기다리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와, 오늘 살벌하구나. 감사합니다. 네. 리방했어? 400으로 리방을 했고요. 이제 터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네. 잘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400으로 리방을 했고 4개 안 열리는. 아, 버퍼링이 심해요? 400으로 바꿨는데 버퍼링이 심해. 아, 이제 됐어. 이제 됐죠. 버퍼링이 있네요. 400인데도 불구하고 버퍼링이 있습니다. 어제도 니산하고 쌍용 여기가. 맞아. 어제 뭐 니산 쌍용 얘가 제일 심하게 하더라고. 어떨까? 내 거는 별론가? 똑같겠지? LT 에그는? 테더링이나? 네, 테더링이 나을 것 같아. 어허, 어쩔 수가 없구만. 방송이 돼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 거 한번 열어볼까? 근데 어제 시청하기까지 했었어. 근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나 한번 뭐 도전. 오래 걸렸는데 왜 오래 걸렸냐면 제 걸로도 해보고 윤성이 걸로도 화질 낮춰서 해보고 했는데 중요한 게 사람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쌍용 부스하고 닛산 부스가 너무 이 와이파이 환경이 좋지 않아요. 예. 제 걸로도 리방 해보고 다 했는데 쌍용하고 닛산이 방송이 지금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쌍용에서 좀 이따 EXID가 공연하기 때문에 모카로가 한 개 차.
녹화로 가는 게. 그럼 만약에 가다가 터지면 그냥 녹화로 때려버려. 그러고 EXID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쫓아갈 테니까 넌 어떻게 해서든 리방을 하고. 근데 아 리방, 그러니까 만약에 쌍용을 벗어나서 형이 EXID를 잡았으면 리방을 하고 쌍용 안에서 잡으면 그냥 녹화를 때려. 어, 만약 EXID라면. 근데 중요한 게 뭐든지 녹화로 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쌍용과 닛산 안에서는 저희가 생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보여주시면 쉐보레입니다. 아, 쉐보레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갈게요. EXID가 분명히 오면 저희가 미리 가서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자리를 잡을 새가 없이 이미 뭐 지금 한 800분 정도가 밑에 직캠러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미리 가 있는 건 의미도 없고 쌍용과 닛산은 생방이 아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더링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EXID 오기까지 포드, 뭐 폭스바겐, 뭐 기아, 삼성 돌면서 인터뷰를 좀 하고 노래가 들릴 거예요. EXID 안녕하세요 EXID 노래가 들리면 그때 가서 멀리서 하나 막 찍다가 그때 터지면 리방 안 하겠습니다. 그냥 녹화 때리겠습니다. 만약에 쌍용 안에서 제 EXID 하이파이브를 해도 녹화를 때리고 못해도 녹화를 때리고 만약 EXID가 대기실이 쌍용 밖이다 그러면 제가 리방을 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 EXID 오기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제 제가 메뉴 입단을 했던 거고 의외로 저게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기 멀리 허윤민 씨가 있네요. 야, 닛산 사람 살벌하게 많다. 사실 닛산이 부스가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겠지? 근데 오늘 EXID는 어제 초아랑 좀 달라서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초아 때는 애가 공연하러 온 게 아니고 촬영하러 온 거라 사람도 별로 없어. 어제도 많았지만 오늘은 뭐 몇백 명이 지금 직캠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뭐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같이 찍어, 같이. 셀카 찍어. 아이 깜짝이야, 후레쉬를 후렸어. 역시 아프리카 TV 최고는 맞으세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봤었어요, 방송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포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링컨이군요. 저 모델의 이름을 모르겠어서 여기 못 지나가겠지. 이렇게 지나가. 다행히 여기는 버퍼링이 없고요. 자, 이곳에서 한 명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기다려주세요, 감독님. 자, 링컨입니다. 아, 링컨이 포드예요? 미안합니다. 이관은 EXID 끝나고 갈게요. 온다, 온다, 그녀가 온다, 온다. All new MKS and Lincoln. 포드도 사람 이름이고 링컨도 사람 이름이다. 하긴 람보르기니도 사람 이름이죠. 그 뭐야 저기 페라리도 사람 이름이고. 이 누나 누구지? 아니 누나 저기 그 누나 아니냐? 저기 나나 누나 아니냐? 나나 누나 아니냐? 나나 누나? 아닌가? 김은빈 씨예요? 나나 누나 맞지? 나나 누나. 나나 누나 맞네.
야, 여전히 이쁘네요. 야, 얼마만이야. 나를 바라보기 5초 전. 5, 4, 3, 2, 1. 눈뽕! 네. 쳐다볼까요? 누나! 나나 누나! 안녕? 진짜 이쁘다. 깜짝 놀랐어. 아, 밥 먹었어요, 어제? 아, 도시락 먹었어? 감사합니다. 아, 어제 제가 그 도시락을 사왔었는데, 나나 누나가 먹었나봐요. 네. 배고프다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그 도시락을 사왔었잖아요. 그거를 어제 너무 최고였다고, 멋있었다고. 네. 남편 내조 최고,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저를 처음에 이 오토살롱에서 2011년에 만났을 때 저한테 삼촌이라고 했던 분이 예, 지금은 이렇게 또 여전히 포드 링컨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한 바퀴만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돌자. EX-ID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한 바퀴만 또 기다리자. 나 한번 봤으니까. 자, 포드 링컨 부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차는 올뉴 MKX라는 차종을 보고 계세요. 어댑티브 HID 헤드램프가 굉장히 눈에 띄고요. 굉장한 아름다운 또 뒤태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차량이고요. 20인치 프리미엄 페인티드 알루미늄 머신 휠과 또 20인치 페인티드 알루미늄 전체적인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가족용 레저용 차량으로 굉장히 또 추천을 하고요. 아, 그리고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 그런 승차감이라고 할지, 그리고 넓은 2열 시트가 모든 승객들을 태울 수가 있고요. 22회의 멀티 컨트롤 앞좌석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오브 위어 디스프레이온트 가죽 시트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진표입니다. 네. 특별한 실내 음향 환경을 위한 13개 리버브 어쩌고 저쩌고 소음에 대한 억제 없이 누나는 갈수록 이뻐지는 것 같아요. 내년 더 기대할게요. 김나라 화이팅! 자, 저희는 또 옆 부스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누나가 자, 이번에는요 누구죠? 가은이? 가은이 누나한테 가자. 예, 예쁜 좀 쩔기하고 있는 한가은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 왼쪽으로만 앉아도 될까요? 지금 여기 왼쪽 윤성아. 여기 찍고 계시니까 우리가 왼쪽으로만 살짝 껴서 방해를 드리면 안 된다고. 살짝만 찍고 빠지자. 살짝만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여기 또 오랜 시간 먼저 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너무 자리를 휠을 또 아름답게 찍고 있죠. 지금 모네노 모델이죠. 포드에서 나온 모네노 모델. 강력한 퍼포먼스와 높은 연비를 체험할 수가 있고요. 포드 유료편 디젤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포드 모네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휠 찍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애들이 뛰어다니죠. 이쁜 척 장난 아닙니다.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하트. 예, 브라보. 포드도 역시 뒤쪽에 굉장히 큰 대형 LED 전광판이 있고요. 모델분들의 백그라운드까지 찍었을 때 빛날 수 있도록 많이 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빠지시죠. 자, 저희는 또 옆쪽으로 감사합니다. 잘 찍었어. 네. 왜냐면
이쪽으로는 별로 별다른 흔적이 없었는데. 아, 제덕이 잘 찍은 건가요? 이분 쭉 보고 네. 인사하셔가지고. 뭐 원하세요? 네? 뭐 해드릴까요? 키스? 혀? 괜찮습니다. 네, 뭐 원하시는 거 제가 부탁할게요. 찍었습니다. 예? 네? 찍었습니다. 찔렸다고요? 찍었다고요. 찍었다고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요구할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아, 우리 덕분에 잘 찍었다고 또. 예. 네. 자, 이번에는 EXID 오기천. 모두가 넘어서. 아, 어디로 갈까요? 저쪽에 누가 있냐, 지금? 누구냐? 안젤라, 안젤라, 조세희. 세희 누나한테 갈게요. 안젤라. 들어가서 찍을 수 있겠니? 이쪽이 좋겠다, 윤성아. 이쪽? 오케이. 자, 보고 계신 건 머스탱 GT 쿠페를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엔진의 유럽형 머스탱. 주의 감사드리고요. 안젤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쿠티비를 안녕. 역시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고 있는 조세입니다. 오늘도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안젤라 씨가 돌면 차 디테일 한번 찍어드릴게요. 머스탱 GT. 역시 윤성이가 또 나야? 나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예 아닙니다. 깜짝 놀랐네요. 아주 앞에 노트를 찍은 거예요? 아, 네네. 생방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여기서 한 바퀴만 더 기다려볼게요. 조세희 씨.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하나, 둘.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모스탱으로 오시면, 포드로 오시면 우리 또 조세희 씨 만날 수 있고요. 오늘 아주 멋진 의상과 함께 멋진 포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머스탱 GT와 함께하고 있는 조세희 씨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장소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머스탱인 만큼 강력한 섹시미를 자랑하는 조세희 씨의 또 포즈 잘 봤고요. 자, 여기 이렇게 어제 본데 다 찍었지? 윤성아, 그치? 뭐, 이거 탈 수 있는 거, 이런 거. 어우, 야, 내가 못 돌아다니겠다. 오호.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
여기는 버퍼링이 없는데 쌍욕하고 저기 뭐야 저기 쌍욕하고 저 뭐야 닛산 그래 800K 600K 이거는 보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어 그래 어차피 이거 생방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하부스 저 뭐야 남자 모델이네. 하이리형은 포르쉐인데 포르쉐도 약간 좀 그 버퍼링이 있어요. 기아 K5 뭐 새로 나온 쪽 앞에 한 분이 계시긴 한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안 갑니다. 다시 한번 김하음 씨가 도요타 부스에 있고요. 내가 바로 아 김하음이 아니구나. 살짝 여기서 찍어줘요. 타의 컨셉카 FC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지향을 했고요. 선물. US 스마트. 선물. 네, 아버님 맞으세요. 선물입니다. 네, 저 핑크색 아기 아기인데. 네. 자, 그럼 다음 점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길이 좀 좁아지니까 안전에 유의하면서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가 더럽다. 자 가시죠. 자 이번에는 폭스바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가기 전에 기아의 눈에 띄는 기아에게 노보죠. 기아 컨셉카 눈에 띄는 눈에 안 띄네요. 여기 한번 찍어보죠. 버린이 살짝 추천하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때문에 그렇게 뭐 눈에 가는 건 없는데요. 어제 그 자전거 타던 분 오늘도 자전거 타고 계시네. 누가? 아 옛날에 소셜 소개팅? 이게 언제적이냐? 홍지영? 홍지영 누나? 홍지영 맞나? 여기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제 찍었던 분이구나. 살짝 한번 살짝 찍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폭스바겐이고요. 예, 7억 찍고 빠질게요.
좋네요. 전체적으로 오픈형이라서 360도로 돌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 그런 형식의 부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자동차도 멋지고요. 휠과 함께 많은 모델들을 함께 찍어주고 계십니다. 닛산하고 쌍용이 버퍼가 가장 좀 심하더라고요. 닛산. 안녕하세요. 네, 우리 쿤TV를 알고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 참 고맙네요. 어떻게 알고 인사를 또 해주지? 카미날러. 감사드립니다. 자, 가시죠. 자, 뒤태까지 찍고. 좋아요. 쿤TV 마크를 보고 좀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좋았고요. 여기는 르노 삼성 쪽이고요.